어서 오시오. 어서 오시오. 여러분.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우후. 하이 하이. 헬로 헬로. 얼른 들어와요. 얼른 들어와요. 저는 지금 저희 숙소에 있거든요. 숙소에 있는데 이렇게 숙소에서 브이앱 켜는 게 두 번째이다. 두 번째에 대한 첫 번째 저번에 보이스 브이앱 켰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영상 브이앱 켜봤어요. 이거는 여기는 바로 저하고 미야 방인데요. 이거 커튼도 저희 이사할 때 미야랑 같이 샀어요.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오늘은 저희 데뷔한 지 900일 되는 날인데요. 벌써 900일 됐다니 진짜. 진짜 시간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방금 비앱 키기 전에 편의점 갔어요. 편의점 가는데 원래 케이크 사려고 했거든요. 케이크 사려고 했는데 근데 가니까 케이크 하나도 없어요. 어떡해? 평소에 저희 퇴근하고 편의점 갈 때 항상 막 치즈 케이크도 있고 블루베리 케이크도 있는데 오늘 케이크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큰 케이크 대신 이 조금만 맛있는 케이크를 샀어요. 이렇게 이 조금만 케이크를 샀는데 잠시만요. 이 조그만 케이크를 대신 우리 데뷔 900일 축하할게요. 잠시만요. 이렇게 편의점도 초가 없어서 그래서 900일 대신 이거 잠시만요. 대신 루미큐브 그 900 이렇게 할게요. 안 보이네. 잠시만요. 왜 이러나? 안 보이네. 이렇게. 데뷔 축하합니다. 데뷔 축하합니다. 벌써 900일 되네요. 데뷔 축하합니다. 우! 네, 이렇게 900일 됐어요, 여러분. 우리 포에보. 벌써 900일 만난 지 진짜. 소름. 고마워요. 아, 진짜 벌써 900일 됐네. 조금 있으면 또 1000일 되겠다. 잠시만요. 댓글 너무 빨라서 지금. 에이. 손가락 하트. 짠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요즘에 즐겨 먹는 거 있거든요. 금요일 밤에 편의점 갔는데 또 편의점 얘기 나왔네요. 금요일 편의점 가는데 그 밤에 엄청 오래 먹으면서 약간 드라마 보면서 먹고 싶은 간식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간식을 찾으려고 편의점을 가는데 매우면서 또 많이 맵지 않은 그런 짠 간식이
주려고 하다가 이걸 찾았어요. 이거 짜잔! 이거 이걸 찾았어요. 제가 오징어 빼빼 오징어인데 맨 처음에 이거 말고 다른 걸로 샀는데 그 오징어 엄청 두꺼운 오징어 다리 이렇게 표접한 들어간 그 큰 간식이 미안한데 너무 딱딱한 거예요. 이거 먹으면서 이빨 떨어질 정도로 너무 딱딱해서 아 망했다 이거 못 먹겠다. 근데 맛있는데 근데 그 딱 본투 열자마자 그 냄새 조금 적이 안 됐어요. 조금 적이 안 돼서 또 렌지한테 물어보니까 미아한테 물어봤는데 미아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조금 이만큼만 먹고 줬어요 바로. 그래서 제가 그 이거를 샀죠. 이거를 샀는데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고 또 잠시만요. 여기 열면 이렇게 다 다 이렇게 얇게 들어가거든요. 얇지만 근데 매운맛이 바로 느껴서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음에 컴백하면 이거 아마 매일매일 들고 활동을 할 거예요. 함께 인생 오징어 음식 찾은 것 같아. 이거는 그러니까 항상 과자를 먹으면 먹다가 너무 짜서 안 먹게 되고 또 약간 과자 그거 못 뜨잖아요. 손도 씻어대고 너무 귀찮은데 또 너무 빨리 다 먹어서 항상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근데 드디어 이제 오래 먹을 수 있고 또 이거 먹으면 손이 화장실 가는 것보다 물티슈로 닦으면 돼서 너무 편하고 맛있어서 추천합니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아시나요? 이것도 편의점에 파는데 이거 우유 아닌 것 같은데 그 쿠팡에 찾아보니까 막 영양제 들어간 그런 건가? 이것도 이거 뭔지 모르지만 맛있어서 먹고 있습니다. 아마 몸한테 좋은 거 아닌가 싶어요. 좋은 음료인 것 같아요. 유단백분 비타민도 들어가 있고 아무튼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맛있어서 먹고 있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이다. 보에포. 네, 저 지금 숙소예요. 숙소 저 이 방에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엊그제 올라간 사진. 이 인형은 오마이갓 워드 루미 큐브 떨어졌어요. 이 인류는 스토리 있어. 스토리 아직 이름이 없는데 이게 정말 저와 엄청 친한 중학교 친구가 선물로 줬어요. 그 중학교 친구 학교 다닐 때부터 막 둘이 맨날 붙어 있고 다녔는데 근데 중간에 그때도 사춘기니까 다툼이 있었는데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화해했어요. 엄청 또 잘 지내다가 이제 제가 한국에 왔잖아요. 그때 연습생인데 중학교 친구 중에 걔밖에 연락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걔만 맨날 이렇게 연락도 오고 그래서 그때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 걔만 맨날 이렇게
물어보고 괜찮냐, 저기 잘 지내냐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너무 감동이 받았어요. 심지어 제가 데뷔하고 나서 걔가 이렇게 걔가 그때 대학교를 선택해야 되는데 성적? 응? 젠지 뭐라고 하죠? 성적? 아무튼 엄청 좋은 친구인데 일본하고 한국 이렇게 두 대 나눠서 대학교를 갈 수 있었는데 저 때문에 한국에 와서 대학교를 입학했어요. 소름이죠? 근데 저는 친구 저 때문에 한국에 와서 저 때문에 한국 대학교 선택한 줄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이거는 진짜 인생 친구이다. 진짜 너무너무 좋은 친구이고 소중한 친구예요. 이거 말고도 그 핑크 잠옷 있잖아요. 제가 리얼리티 때 입었던 그 세트 잠옷 그거도 그 친구가 선물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아껴 입고 있습니다. 갑자기 TMI로 이야기했다. 고니치와 미나상 고니치와 고니치와 미나상 하지메마시테 에버그로우노 이런 데스. 저 근데 저 아직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배가 고파요. 저녁 메뉴 추천해 주세요. 제가 이따 배달 시키려고요. 아니 오늘 일요일이니까 드라마 보다가 잤죠. 자는데 눈 뜨니까 3시 반 오고 3시 반 되고 또 틱톡 조금 보다가 또 팬카페 댓글 팬카페 그 편지 쓰려고 시간 갑자기 또 순식간에 갔어요. 무슨 드라마 봐? 저는 항상 그래요. 그 당시에 여행한 드라마를 그대로 안 보고 한참 지나고 나서 나중에 보는 스타일이어서 저는 알고 있지만 이제 보고 있어요. 이제 보고 있어요. 예. 근데 한송이 그 배우님 너무 예뻐서 보면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 내가 남자였으면 그 언니와 그 누나와 연애하고 싶다 그런 느낌 들었어요. 아직 이발 아프냐고요? 제가 저번에 위에 충치를 치료했었어요. 위에 충치를 치료했는데 근데 치료 완료 지나고 나서 갑자기 밑에 이빨도 아프고 아무튼 이상해요. 그래서 설마 충치 또 있나? 근데 의사님 분명히 다른 충치 없다 했는데 뭐지? 왜 아픈 거지? 제가 평소에 단 건 많이 안 먹거든요. 안 먹는데 이상해요. 그래서 그냥 냅두고 있어. 아파도 일단 참고 있으려고요. 요즘에도 안 아픈데 갑자기 아플 수도 있어요. 我也好想你们呀你们都在家里吗 무슬림 팬을 좋아합니까? 당연히 좋아하죠. 우리 팬이 모든 팬이 다 좋아합니다.
제가 머리 존이 조금 안 돼서 이해해 주세요. 근데 머리 많이 길었죠. 요만큼 왔어. 아, 여기 뭐지? 이 머리는 많이 길어지지 않았는데, 근데 원래 위에 다 끊겼잖아요. 위에 이 정도까지 다 끊겼는데 이제 거의 숱이 다 나와서 요만큼 숱이 생겼어요. 아침에 무슨 노래 좋아요? 아!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알고 있지만 그.. 조금 돼.. 저 지금 어떻게 브이앱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저는 지금 그 침대 위에 책상, 그런 책상 있잖아요. 그 침대 위에서 밥 먹기 편한 그 책상, 그것도 선물을 받았는데, 생일 선물로. 이거 너무 편한 거예요. 저랑 너무 잘 어울려서. 그래서 그냥 일요일에 그냥 하루 종일 이 침대만 있고, 여기서 밥 먹는 것도 해결하고, 드라마도 여기서 보고, 그리고 그 침대, 그 책상 바로 바닥에 내려오면 잘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편해. 저는 이번에, 저번에도 말했는데, 알고 있지만 드라마 OST 한 곡 때문에 보게 되는데요. 그 한 곡이 이름이 뭐였지? 응? 응. Love Me Like That 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 너무 좋아서, 이 노래 때문에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 노래예요. 여기 여드름 뾰루지 났어. 여기 이거 보지 마세요. 여기. 그러스 플래닛 999 지지세이. 저도 친구 안에 들어간 친구 있어서 보고 있는데, 저는 친구 빼고는 강의에서 그 동생 너무 귀여워서
지금 7시 반인데. 가을이 좋아, 겨울이 좋아. 어, 이제도 제가 엄청 좋아하는 가수님의 노래인데요. 수비라는 가수님의 노래인데, 와, 그 가수 수비님이 만약에 나중에 콘서트 열게 되면 꼭 보러 가고 싶습니다. 이거 읽어볼까요? 와, 진짜 많은 댓글이 달아줬네요. 해피 900 days. 당신은 내 끊임없는 행복의 원신입니다. 내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할 때 나타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진짜 저희는 하는 거 무대밖에 없는데 우리 팬 포에버는 항상 막 응원, 간단하게, 아니 간단하지 않지만 응원이라는 단어 만 했지만 응원하는 단어 중에 엄청 많은 거 포함되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것도 당연히 있고 또 응원하는 게 엄청 복잡하면서 힘든 일인데 이렇게 잘 해줘서 너무너무 뭔가 신기하고 많이 많이 고마워요. 많이 많이 고맙고 미안한 감정도 있지만 아무튼 정말 저희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댓글? 와, 여기 진짜 긴 편지를 찾았다. 일어나, 거기 남산타워 전망대 아니야? 오, 맞아요. 이거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 갔었는데 그때 사진을 찍었어요. 나 야경 보려고 한번 가려다 이번 주에 못 가는데 잠시 운전 쉬는 중이라 댓글 다는 건데 아쉽겠다. 그리고 요즘 그리고 가을 되면 항상 야경이 엄청 더 예뻐진 것 같아요. 막 여름만큼 그렇게 덥지도 않고 시원한 바람 부르면서 야경 보면 진짜 행복하겠다. 힐링도 되고. 여전히 내겐 신기하다고 나 할까. 처음 이런이 봤을 때 인형인가 이 사람인가 놀라고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었는데. 아, 진짜요? 아이고. 나는 이러니까 잘해주지 않아서 엄청 서운했다기보단 그래서 제 멤버가 바꾼 게 아니라 서로의 성향이 다르고 그냥 너의 자유로움이 보기 좋아서 내가 섭섭함을 다 드러내 그걸 바꾸어 보려 한다거나 해치면 안 될 것 같아서 크게 티내지 않았던 것 같아. 나는 여전히 이런 일을 정말 좋아해. 에버그로 입덕하게 된 계기가 이런 일이라서 기념의 일에는 더
고맙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가끔 대화하다가 이러니 발언에 놀라고 상처받을 때 있긴 한다. 아 진짜? 아 미안해. 그래도 내가 지금 거 보면서 나쁜 의도는 없었던 건 다 아니까 올해 900일 정말 축하해. 앞으로 더 오래 보자. 사랑해. 아 진짜 그런 적이 있구나. 미안하다. 사쿤? 사쿤 미안해. 여기 포에버도 잊으면 안 되죠. 아 이번 달에 우기 생일이 맞아요. 우기 생일인데 우기 지금 중국에 있어서 생일 축하해야 돼. 아, 여러분 근데 저 오늘 밥 뭐 먹지? 밥은 뭐 먹을까요? 螺蛳粉. 아이, 我尝过螺蛳粉, 진짜. 我有尝过螺蛳粉. 但是 比想象中的稍微好一点诶, 没有那么的臭, 就是煮的时候会臭一点, 但是吃起来还挺好吃的, 我觉得. 就很像以前的那种不酸的酸辣粉螺蛳粉其实挺好吃的我觉得但是我觉得还是不就是肯定不会在宿舍里煮的吃我怕吓到他们偷偷的吃呀啊 마라탕 먹방 마라탕 먹방 진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매운 거 먹으면 안 돼서 한 다음 주 일요일은 되겠다. 다음 주 일요일에 마라탕 먹방 할게요. 이번 주는 안 돼. 이번 주 뭐 매운 거 조금 힘들 것 같아서. 我也很喜欢申孝婷和苏瑞琪这两个小姐姐申孝婷也是一开始看节目的时候就好漂亮然后还去搜她的抖音看然后苏瑞琪是真的好帅的小姐姐希望有机会可以认识一下 成员体验螺蛳粉的视频吗？我觉得要跟他们商量一下，我怕我煮的时候就他们开始就逃了，你知道吗？的确，因为我成员榴莲好像有些吃过，有些人没吃过，就是会怕受不了那种闻起来比较臭，但是吃起来很好吃那种食物，所以下次先。 提前问一下他们。嗯，토요일이요？토요일，토요일돼요？아마도될거예요，될거예요，토요일。 에버그로에서 가장 잠을 많이 자는 멤버는? 아시다시피 에버그로 제일 잠을 많이 자는 멤버는 원래는 미아였는데 근데 요즘에는 아시아도 잠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요즘에 잠이 많아서 가을 오니까 잠을 많아진 것 같아요. 저도 왜 그렇게 막 많이 졸리지 않은데 요즘 따라 많이 졸려요. 그리고 또 휴가 저희 5일 동안 휴가를 가는
5일 동안 휴가를 있었는데 휴가를 보내는데 그 휴가 때문에 낮하고 밤이 바꿔버려가지고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아 차에서 자죠 너. 어 그죠? 저희 항상 활동 이동할 때 차에서 많이 자는 편이라. 손톱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생겼어요. 많이 길었는데 조금 있으면 또 바꾸려고요. 이것도 예쁜데 얘가 길어지면 요즘에 긴 손톱을 적응 못해서 불편해요. 그래서 조금 짧은 거로 바꾸려고 합니다. 오늘 어땠어요? 오늘은? 오늘의 일상은 정말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네요. 3시 반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편지를 써요. 브레보에게 900일 데뷔한 지 우리 만난 지 900일 기념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다가 이제 아 900일 뭐 할까? 판다한테 뭐 할 수 뭐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브이앱 기자 오랜만에 그러다가 편의점을 갔죠. 편의점을 가기 전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는데 와 창문 밖에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쁘고 이렇게 창문 바라보면서 문 때렸다가 편의점 갔어요. 그러다가 올라와서 아 준비하다가 이렇게 브이앱을 켰습니다. 아 일본 음식이요? 저는 일본 음식이 말하면 교동 좋아하고 왜냐면 저는 교동 들어간 그 계란이 다른 계란과 다르다고 생각해요. 교동에 들어간 계란이 이상한 게 뭔가 그냥 맛있어요. 그냥 맛있어요. 그리고 스키야키 진짜 좋아해요. 스키야키 근데 일본 가서 먹어본 적이 없는데 다음에 진짜 일본 가는 날이 온다면 스키야키 꼭 먹고 싶어요. 일본의 스키야키. 아, 我今天没有酸奶茶，但是我有那个一个 豆浆 두유 豆浆 있어요. 豆浆 배달 시켰어요. 宿舍만? 어, 现在还不行. 妮妮和雨琪是不是你朋友？当然是我朋友啦。 아, 오빠는 불안시 신차오이. 아, 最近 매우 기회 跟 니니 见面. 맞아. 油条蘸 豆浆 很好吃, 超好吃. 油条蘸酱油也好吃. 머리가? 머리가 정리가 안 돼요. 어? 머리가 왜 저러지? 다리 팔 브이로그만 브이로그 挺想试试拍的其实但是因为我们就是我们其实每天宿舍
练习是就是反复的来就这样子来回嘛，然后星期天也不怎么出门，就像今天这样睡一天，然后起来吃个饭，看看电视剧，就是休息一下，又要准备周一的那些行程啊什么的。我怕拍了会很无聊，就是没有看头，会可能会无聊，所以一直就是没有试着拍。但是最近也是在考虑要不要拍一个试试。就是这样。因为你而有真实感，第一天不存在，第一次能飞起来，爱是腾空的魔幻，第一天的纯真色彩，它总是永远那么灿烂，永远那么灿烂，灿烂。I love you too. 杭州에서콘서트하자. 와, 진짜. 와, 정말 나중에 콘서트를 하는 기회가 온다면 한국에도 하고 일본에도 하고다하고항저에서도하고싶다항저제고향인데고향에서콘서트하는게얼마나자랑스러울까요좋아하는아이스크림이뭐예요저는바닐라바닐라진한초코그리고아몬드들어간그런아이스크림그리고민초근데대부분바닐라우유만많이먹는것같아요Sleeps on my mind, I know. I should leave. 嘿嘿嘿，谢谢。哎呀，快要考试了吗？肯定可以顺利通过的。加油，我相信你。考试，说到考试啊，准备考试，往往以前都好像都不知道从什么地方要准备，就是不是那种单元考试啊，就是那种期中考啊，期中考、期末考，因为知识点很多嘛，重点很多，所以以前都不知道。从哪里开始准备就会傻不愣登的，因为以前我很喜欢做笔记，上课的时候就是不知道怎么做笔记，一先是就是老师说那些重点了全部都记下来抄，全部都就写下来，然后笔记本就很厚，然后就是背也背不下来，但到了后面好像就掌握了点诀窍的感觉，就列大纲什么什么什么，那这样记还挺有帮助的，对我来说，
응. 아, 다이어트 하는데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 아, 저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안녕.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내일 뭐 해요? 내일 저희 출근합니다. 그리고 뭘 찍으러 갑니다. 뭘 찍어요? 찍어요. 컨텐츠를 찍습니다. 어떤 컨텐츠인지?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럼요, 안녕. 돈가스 이따 말 빨리빨리 시켜 먹어야지. 안녕. 안녕. 사랑해요. 안녕.